C16, F10 멜라노마 셀을 이용한 개몸마의 추출물에 리드의 격과 5, 2, 1 현대사회 피부 미용 관심 증가 사회에서 노출의 증가와 환경오염 피부 미용과 미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미백 효과 검증 위해선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유는 케라티노사이트에 있는 멜라닌의 분포에 따라 색소가 침착되고 피부색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멜라닌은 검은색 인도와 유럽이 원산지야 국화과의 단연생 식물이야 캐모마인 에센셜 오일 안 28종류의 티르펜과 36종류의 플라보노이드들이 진정, 항염, 항당뇨, 항관절염 등 다양한 약물 효능이 있어. 야. 지금 렛츠고 퍼스트 캐모마일을 추출해 농축물을 만들어 and then 동결 건조에 분말도 만들어둬 우리 실험에 이용할 거야. 그 전에 우리 피부를 디디디 딱하게 만든 MNMN 멜라닌 색소는 디디디 타이로시네이스 효소에 의해 만들어져. 그렇다면 디디디 타이로시네이스를 저해한다면 MNMN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줄 수 있겠지. 우리 마우스 멜라노마 셀에 실험할 거죠. 캐모마일 추출물이 타이로시네이스 저해할 수 있는지 We wanna know.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우리의 친구 TTT 타이로시네이스만 멜라닌을 만드는 건 아니야. 조금 생소한 MITF TPR1 TPR2 단백질 역시 멜라닌을 만들지 전부 실험해 보았어. 다른 식물들의 추출물과도 비교해 보았어. 누가 더 멜라닌을 탈생 단백질을 저해하는지. 결과는 와우 누룩산보다 2.4% 더 억제했어. 잣나무 추출물보다 55% 더 억제했어. 대단하지 않아? 캐모마일은 생각보다 더 멜라닌 발생을 저해했어. 또한 캐모마일은 저 농도에서도 높은 단백질 저해 효과를 보였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얼른 가보자구. 따라서 캐모마일 추출물들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와 타이로시네이즈 MITE, TRP1, TRP2의 프로틴 익스프레션 억제 효과를 확인한 결과 합성 미백제인 코직 액시드보다 동일 농도에서 더 우수한 활성을 보면 천연 미백제로서 효능을 확인했어. 천연 미백제. 또한 캐모마일 추출물의 우수한 습 화이트닝 효과는 추출물의
함유된 터펜, 플라보노이즈, 쿠마린, 무기질 성분들의 작용을 예상되며 스킨 화이트닝 효과에 있다고 알려진 파보노이드, 에피게닌, 케르세틴, 파슐레틴, 루테올린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Never forget. 멜라닌은 검은색, 멜라닌은 검은색, 멜라닌은 검은색.